오늘은 비가 그치고 아주 아침 기온은 선선하니 좋네요. 밭에 꽃도 이렇게 많이 피었고 뭔가 좀 촉촉한 느낌이 좋습니다. 이렇게 밭에 오게 되면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여러가지 번뇌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또 좋은 기운들이 충전이 됩니다. 봉선화도 이렇게 예쁜 꽃이 피었죠. 비 오고 나서 계곡물도 아주 맑고 깨끗해졌습니다. 애죽나무 열매는 정말 많이 열렸네. 이렇게 아름다운 일광 멘탈 충전소. 와, 저 맞은편에 저 꽃이 잘 보이나요? 제가 좀 확대해 볼게요. 저 꽃이 자기나무 꽃이에요. 자기나무. 저걸 집에 정원이나 또 화분에 심어서 집안에 키우면 부부 금슬이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늘 알려져 있는 자기나무입니다. 자기나무가 엄청나게 큰 나무가 마치 칡능굴처럼 저렇게 번져 있어요. 이렇게 아름다운 일광멘탈 충전소에 오늘은 칸나를 집중적으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밭 구석구석에 칸나를 다 심어 놨어요. 이렇게 많이 심어 놓은 칸나, 지금 어떤 꽃이 얼마나 예쁘게 피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꽃이 만개한 건 아니에요. 이쪽 앞쪽에도 꽃이 안 폈고 이제 일부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요 근래 비가 계속 오면서 꽃대가 많이 휘어지고 힘들어합니다. 근데 이제 비가 그치고 또 해가 뜨면 엄청나게 힘있게 또 올라올 거예요. 지금 요 오른쪽 우측면 같은 경우는 꽃이 지금 많이 좀 피어난 상태죠. 일광멘탈 충전소에 칸나가 이렇게 하나하나 피어나기 시작하는데 하나씩 가까이서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. 이 칸나는 꽃 색깔이 노랗습니다. 아주 센 노란 칸나입니다. 이 칸나는 잎이 무늬가 이렇게 다르죠. 제 개인적으로는 빨간 칸나가 참 좋습니다. 색깔이 되게 진하지 않습니까? 마치 가까이서 보면 불타는 듯한 어떤 느낌? 빨간 칸나가 이렇게 피었습니다. 아, 꽃이 색깔이 이렇게 또 다 무늬가 다릅니다. 그 옆에 있는 칸나는 붉은색과 이 노란색이 아주 조화를 이루고 있네요. 그래서 꽃이 화려합니다. 칸나를 심어 놓은 밭에
참나 꽃이 만발하고 있습니다.